나온 것만이 재난이 아니라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동아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거 영양사인 걸 했어야지. 어? 사납부가 뭐야 사납부가? 너 10만이 할 거야? 그 아들이라고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냥. 우리 지금처럼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넌 가르마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정말 멋있어. 내 가르마야. 현재 퍼지고 있는 흰색 가스에 직접 노출 시 수분 내 사망에 유리하는 유독성의 가스임이 확인됐어. 하늘 옥상으로 올라가요. 영아, 오빠 미쳤어? 했었어, 영아. 테러 현장에서 대피 중인 시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요즘에 아예 눈도 안 마주쳐. 이나야, 저기가 우리 집이야. 이나야, 늦었다. 얼른 자자. 어느 날 갑자기 집 안에서 사라진 아이. 집 안에서 사라진 게 이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32명의 아이가 사라졌고 제가 10년째 쫓고 있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이나는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의 공간. 귀가 있을 곳에 신이 있는 곳에 있음을 알게 될지어다.
초등학교 한준수. 너네 한준수. 혹시 네가 얘 엄마냐? 뭐 이런 아저씨가 있어? 월바이씨. 야 들어가서 보라고. 아유 진짜 동료 말고 뭐유 뭐유 내 팬분이 얘기하냐? 아, 진짜 어디서 이런 게 걸려들어. 여기 봐 여기. 미친다. 지메이트 바닥에 눕히는 거야? 미안하다 난 용서해라. 입 들어가는데 이거. 그래 뭐냐 너. 저기야 저 젖동량 좀 하러 왔는데.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뭐라? 뭔가 뭔가. 모유. 누가 좀 젖 좀 들어. 이 왕 쪽팔린 거 많이 드세요. 애 아빠? 이 김구라 아니야? 야, 애를 팔아서 영업을 하네 이거. 난 말하고 앉았네. 우리 아들 부러우세요?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저런 뉴스까지 나와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면 안 되는 우리 소양으로 좀. 얘 잡아도 되시죠?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와 역장이 안 나오는데. 제가 중도지 않아요. 조사를 받으라고. 아까 그 끔찍한 일 다시 떠올리겠니? 그게 안 키우면 아빠가 할 일이가. 손을 끌어오고 있는 게 참 희한하. 아빠한테 뭘 챙겨? 아이 심리 상태가 불안할 텐데. 몸의 치료랑 같이 마음의 치료도 필요한데. 세상 그렇게 많은 나중에 왜 하필 우리 아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12년의 차. 소원을 빌어 다시 아프지 않길. 범인이 흉기를 들고 나를 공격할 때 맞지? 나 XXX나 무식해! 너 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 난 좀 특별한 일 하고 싶어. 살인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크리티컬 아워입니다. 빙고. 오! 배운 대로 해봐, 도패. 가위바위보! 아! 와,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못 찾아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네, 가자! 수사의 세 가지 방법, 그거 써볼까? 피해자 중심 수사, 물품 중심 수사, 현장 중심 수사. 몰라, 과학 수사, 와. 아, 사람 목숨보다 절차가 중요해요? 깍두야! 너네 경찰 아니야. 아직 학생이야! 뭐라고! 일어나. 얼굴에서 뭐가 흘러. 피한 피. 어쩐지. 얼마 두고. 내 브라더. 오랜만이다. 꺼져라. 저 맞을까 너? 세. 야. 어떻게 세 이거? 왜 요즘 몇 명이나 살고 있어? 운동하면서 운동을 어떻게 하냐? 아, 나 이런 X만한 청춘을 만나. 아, 나는 전지현 스타일로. 아, 나 씨 부담감. 여신을 구해오라는 거야? 뭐야? 간지나게! 달려보자, 도영아.
강수홍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기억 저편의 노래와 함께 23년 전 그때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수호가! 방학을 맞아 수옥이 기다리는 고향 마을에 모인 친구들. 아니, 곰실은 왜? 곰실은 인기 없어? 아니, 가신 애들이 말을 걸면 될 걸 안 할게. 다리가 불편한 수옥에게 묵묵히 등을 내주는 건 순정남 범실이죠. 아, 난 DJ 할 거예요. 라디오 음악 프로 한 DJ. DJ를 꿈꾸며 섬 밖의 세상으로 나가보고 싶은 수옥. 저그 보이는 섬이 개도제. 난 언제 한번 가보려나. 아니, 네가 그랬잖아. 개도 가고 싶다고. 아, 참말. 그녀를 위해 범실과 친구들은 배를 훔쳐 무면허 운전에 나서죠. 사고를 몰고 다녀도 함께였기에 빛난 그들의 시간은 보석 같은 추억으로 쌓여갑니다. 한 통의 편지가 불러낸 아련한 첫사랑과 우정이야기. 내 이야기고 나의 어렸을 때 이야기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전라도 고흥의 때묻지 않은 시골 풍경 속에 누구나 간직할 법한 어린 시절 순수한 추억을 섬세하게 녹여낸 영화는 90년대를 풍미한 불후의 가요와 올드팝까지 어우러져 그 시절의 향수와 감성을 두드립니다. 한편 DJ가 되고 싶은 수옥을 위해 라디오 부스를 마련한 범신. 세상 천지에 우리뿐인 것 같아. 그렇게 첫사랑도 우정도 영원할 줄 알았던 찬란한 순간은 영영 돌아갈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고 세월이 흘러 서로의 소식도 끊긴 채 각자의 길을 살게 된 이들. 그리고 수옥의 꿈을 대신 이뤄 DJ가 된 범실 앞에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면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23년 전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하죠. 그 고마움을, 그 그리움을. 희미해진,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순수함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